이 앞서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배영섭, 2번 타자 박하니, 3번 타자 박성민, 4번 타자 이승엽, 5번 타자 강봉규, 올 시즌 9경기 나와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3.94를 기록 중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용규, 2번 타자 김선빈, 3번 타자 김원섭, 4번 타자 이범호, 5번 타자 최희섭, 오늘 기아의 선발 양현종입니다. 8경기 나와서 1승 1홀드, 평균 자책점 3.00입니다. 19째 골라냈습니다. 자, 탈보트에게 엄청난 내상을 입히고 1루까지 걸어나갑니다. 그렇죠. 밀어친 타구 맞고 굴절됐습니다. 1루에서 타자 주자만 처리. 5구 다시 참아냈습니다. 볼넷 걷어올린 타구 우중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영규 홈인, 그리고 1루 주자도 3루 통과 홈으로, 홈에서 승부 아웃됩니다. 원아웃 주자 없이 타석에는 6번 타자 최용우, 몸에 맞았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3루 쪽 바운드, 잡았다 놓쳤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시 한번 솟아오르면서 볼넷 끌어당겼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타점 적시타,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끼워놓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4구도 빠졌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2-3 풀카운트, 주자는 말로. 6구 나가다 멈췄습니다. 돌아갔군요. 박하니 선수는 멈췄다고 판단하고 1루까지 걸어나가다가 네. 우효동 3루심의 제스처를 보고 다시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의 선발 미치 탈보트입니다. 초구 공략 3루간 뺐습니다. 선두 타자 이준호의 안타. 계속되는 풀카운트 나가다 멈춥니다. 아, 노스윙 1루까지 걸어나가는 이용규입니다. 덤프 3루점 박선민 잡고 타자 주자만 처리했습니다. 희생번트 성공. 최근 기아가 두 경기에서 득점권 16타수 2안타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직선타 3루 주자 태급. 홈에서 슬라이딩 세이프됩니다. 한 점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 스코어 2대1을 만듭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볼이 정확하게 안 날라왔어요. 3루 정면. 지금 착각을 선수. 했나요? 네. 지금 2루 상황에서 박성민이 3루 포스아웃으로 착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잘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처리했습니다. 잘르는 3루와 1루. 몇 년 동안 시리즈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홈런을 쳐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루수 잡고 역동작 세입됩니다. 투수 출신들 김시진 감독이나 네 손동열 감독 내야 땅볼 타자 주자만 테이크아웃 시켰습니다. 이승엽은 2루까지 턴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 체력도 챙기고요. 그럼요. 바운드볼 옆으로 튀었습니다. 이승엽은 3루까지 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걷어올린 타구 센터 쪽 중견수 이영규 처리. 3루 주자 이승엽은 태그업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2대2 동점. 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높게 솟아올랐습니다. 볼넷 이제는 승부하네요. 2&2 3루 쪽 페어볼. 1루 주자 최희섭 2루 맞고 3루까지 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V 사구로 볼넷을 보낸다는 것은 승부를 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탈보트가 투구수 100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지. 바깥쪽 내야를 꿰뚫습니다.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 3루 받고 홈으로, 하지만 멈췄습니다. 송산의 1타점 적시타. 감독의 믿음에 뭐 보답을 해주는 안타를 때려내네요. 차우찬이 벼랑 끝에서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아, 중요한 장면이에요. 들어갔다가 바닥에 닿으면서 볼이 빠져나갔습니다. 차우찬이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네. 바깥쪽 엉덩이 빠지면서 건드립니다. 2루에서 포스아웃
3아웃 잘루는 말루. 그리고 무더위가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깥쪽 투수 옆을 스치면서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선행주자 2루 맞고 3루까지. 이제 타석에는 5번 타자 최희섭. 떨어지는 변화구 바라보며 삼진. 차우찬이 내려갔고 심창민이 올라왔습니다. 방송으로 퍼져나가서 선수들한테 들리기까지. 엉덩이 빠지면서 돌아갑니다. 중견수 처리했습니다. 3아웃 잘루는 3루와 1루.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아하. 풀카운트 기다립니다. 볼넷. 강명구 선수로 대주자가 나갑니다. 몸쪽 그리고 1루자 스타트. 송산이 뿌리지 못하면서 여유있게 세입됩니다. 뭐 큰 걸 만들어내거든요. 잘 맞은 타구. 더 이상 뻗지 못하면서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2루자는 태그업 3루까지. 3루에서 세입됩니다. 풀카운트 승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걷어올린 타구 좌중간 중견수 이영규 3루자 태거 홈에서 승부 들어왔습니다. 3대3 동점. 풀카운트 승부. 볼입니다. 아 낮게 봤나요? 송산 선수에게 본트 자세를 됐는데. 취합니다. 초구에 갖다 대었습니다. 1루수 앞으로 직접 태그를 했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몸쪽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파울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2루 주자 3루 받고 홈으로. 자, 타자 주자는 3루까지 내달립니다. 야, 여기서 1타점 3루타. 네, 이효신 선수가 해주네요. 3구를 뿌렸습니다. 깎여맞은 타구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업 홈으로 대신 세이프됩니다. 다시 한 점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스코어 5대3. 한기주 선수는 올 시즌 8경기 나와서 1승 4세이브 평균 자책점 제로입니다. 마무리에서 자리를 잡아주었더라면 네, 또 달라졌을 거예요. 초구 공략 2루 수정면 원아웃입니다. 엔트리 이동은 잦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면서 중전 안타. 여전히 풀카운트 승부 핫스윙. 그리고 2루로 쏩니다. 조동찬은 2루까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팬들도 밀어친 타고 중전 안타. 2루 주자 3루 밟고 홈으로. 중계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한 점 만회하는 삼성. 이제 점수는 한 점 차가 됩니다. 한기주 선수의 공 한 개 남았습니다. 네.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주자는 2루와 1루. 타석에는 대타 정영식. 밀어 때렸습니다. 3루 쪽 바운드 이범호 잡고 강하고 길게 1루로 3업. 오늘 경기 천신만고 끝에 최종 스코어 5대4 기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